여러분, 오늘은 여기에 뽀송뽀송 털이 난 귀염이 이렇게 아침에 나오니까, 아침도 아니에요. 점심때가 다 됐네요. 아,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어주고 있었네요. 어? 요 아이 제가 그냥 컵에, 테이크아웃 컵에 무심하게 꽂아두고 그냥 어디 심지도 않고 그냥 냅뒀는데 이렇게. 너무 사랑스러운 꽃을 피워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 한번 시켜드리고 있습니다. 요아이 달개비죠, 달개비. 꽃이 너무 사랑스럽죠. 우리가 흔히 또 우리 화단에 보면 또 예쁘게 꽃핀, 요렇게 생긴 꽃이 핀 아이들이 축축 늘어져서 자라는 아이들이 있죠. 보라 달개비라고. 여기 다 같은 달개비는 아니고요. 얘들이 다 다개장풀이라고 우리 흔히 많이 자라는 우리 그런 풀들 있죠. 밖에 파랑색, 청색 꽃이 피는. 그래서 그런 풀들이 굉장히 생명력이 강해요.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요. 그냥 아무 데나 꽂아놔도 너무 잘 자라서 저한테도 화초 취급을 못 받고 있는, 우리 집 식구이지만 화초 취급을 못 받고 있고, 또 조금 대우를 못 받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. 아, 옆에 우리 군자란 속에서 막 옆에 영양분을 뺏어가는, 뭐 온다는 그런 느낌을 줘서 제가 이게 조금 자라면 꺾어버리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테이크아웃 컵에다가 이렇게 꽂아두기, 미안해서 이제 꽂아두긴 해요. 이렇게 꽂아, 어제도 이렇게 잘랐거든요. 그랬는데 또 이렇게 사랑스러운 꽃을 보여주고 있어서 또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또한 커트 찍어 보네요. 애들 보고 이렇게 조금 척박하게, 너무 영양이 많으면 너무 빨리 자라니까요. 심어서 이렇게 높은 곳에 올려주면 이렇게 흘러내리죠. 어느 정도 자라면. 그렇게 해놓으면 또 나름의 멋이 있는데, 저는 화초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그냥 당근마켓에 나눔 해버리고, 그러면 언능 또 와서 가져가시더라고요. 꽃이 너무 사랑스럽죠. 이렇게 군자랑 곁자리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어서 얘가 다 잘랐어요. 이렇게 아니면 한없이 자라니까요. 이렇게 잘라고 뽑아버리긴 또 미안해 가지고 이렇게 냅두고 있네요. 얘들은 공통적으로 다 뒤에가 정말 예쁜 보라색이에요. 그렇고 얘는 앞에도 보라색이지만 햇볕을 보면 정말 찐 보라색이거든요. 뒤에 보라색 보세요. 등이 다 보라색이에요. 이렇게 털이 보송보송 나 있기도 하고, 어떻게 키우면 참 멋스럽게 키울 수 있고 쉽게 키울 수 있는 아이인데, 너무 쉬워서 그런 걸까요? 그냥 컵에 꽂아만 놓고 있습니다. 이렇게 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요 끝에가 또 예뻐 보여서 제가 오늘 잘라가지고 작은 콩분에다가 한번 꽂아볼 생각입니다. 아유, 예뻐서 꽂아도 볼만할 것 같아요. 이렇게 작은 콩분들 속에 한번 끼워줘 보려고요. 어떻게 심어도 잘 크는 아이라 그냥 저거 당근마켓 무더기로 산 화분 중에 이렇게 빈티지한 화분이 하나 있어요. 근데 여기다가 무심하게 푹 하나 꽂아 볼게요. 이를 요렇게 요만큼 자르면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요 밑에다 그냥 조금 길게, 긴 부분은 아래 흙속에 들어가게끔 자를게요. 요렇게 잘랐어요. 아무렇게나 잘라서 뭐 이렇게 꽂아놔도 잘 크는 아이니까.
젓가락으로 구멍을 내주고요. 왜 그냥 툭툭 꽂아 이렇게 옆에도 제가 촬영할 때 한 부분에 될 것 같아요. 이렇게. 예쁘나요? 나름 예쁜 것 같아요. 조금 더 자라면 살짝이 여기 조금 더 창문 가까이라 색감도 더 예뻐지겠죠. 이렇게 오늘 달개비 종류 이렇게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. 아주 쉬운 아이라 뭐 누가 키워도 잘 크는 그런 달개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